저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집을 안 들어와. 아유, 불쌍한 우리 경순이 용천팔자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건 용천팔자가 아니라 똥통팔자요. 가면 내 이걸 당장. 공주야! 아예 할머니! 가자. 응? 어디? 묻지 말고 따라와. 으이구, 자식 좀 잘 살펴요. 어떻게 집안 종손을 그 따위로 나눠가지고 마누라 속이나 뒤집히게 하고 제사상 꼬박꼬박 받아먹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. 할머니 다 돌아가셨잖아. 아니, 그럼 사람이 아니고 귀신인가? 귀신이 양심이 있어야지. 아유, 어쨌든 가자. 나 어디 가려고 했는데. 아이, 걱정 마. 공천 따는 당상이야. 잘 다녀오세요. 갔다 올게. 안녕. 수고해. 여기 앉아 계세요. 안전당 가셨으니까 금방 오실 거예요. 아줌마! 아줌마? 그럼 내가 아가씨 이렇게 불러줘요? 보아하니 내일 모레면 50주년 돼 보이는구만. 미니스커트 입고 어린 척하면 아줌마가 아가씨가 되나? 50? 그럼 아니요?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구만. 아니, 할머니! 어따 대고 할머니래? 내가 너랑 뭔 상관 있다고 할머니래? 우리 아빠랑 어떤 사이시죠? 다 알고 왔으니까 거짓말 말고 불어요! 불어, 이거 사! 아, 다들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? 오해?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같이 가고! 우리 아빠가 착한 사줬잖아요! 이거 봐, 아가씨! 사장님 딸이면 다예요, 어? 나 약혼자까지 있는 사람이에요. 어따 대고 이상하게 의심을 하고 이래? 내가 뭘 어쨌다고? 그리고 할머니! 할머니도 오해하지 마시고. 할머니라고 하지 말랬잖아. 어따 대고 할머니래. 내 눈에 니가 할머니로